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촬영을 하거나 할 때 삼각대가 필요하기는 한데 막상 사용을 하면 공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 좀 그런 적 없으신가요? 제 지인이 사용하는 삼각대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좀 빌려오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제품은 중국의 제품인데 웨이핑의 비디오 모노포드라는, 여기에는 모델명이 따로 적혀있지는 않은데 WF3958M 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보통 모노포드 삼각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뭐 10만원, 20만원 훌쩍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되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한 5만원 선 정도면 이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길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제품을 한번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사용을 좀 몇 번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포장을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로 제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품은 일단은 본체 제품인 모노포드 제품, 그리고 여기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니 삼각대가 있는데 이걸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손잡이,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? 그리고 여기 나사가 하나 있는데 좀 이게 어떤 건지 잠깐 봤거든요. 여기 보시면 밑에 미니 삼각대를 빼고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껴주게 되면 기본적인 조립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. 무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인데 제품 스펙을 보니까 995g으로 약 한 1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여기 하중 무게는 좀 밑에가 좀 좁아가지고 얼마 못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2.6kg 정도까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길이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에 3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제일 짧을 때는 575mm, 그리고 이렇게 최대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1460m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. 생각보다 좀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 뭐 제 키만큼은 아니지만 좀 사람의 어느 정도 한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제품 자체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상단부를 보면 조작 버튼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위아래, 그다음에 좌우로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잖아요. 일반적인 삼각대 같은 경우는 여기 다리가 세 개로 지지되어 있다 보니까 뭐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세울 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3단까지 만약에 다 올린 다음에 밑에 삼각대로 지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세워서 여기 DSLR을 만약에 심었을 때 그러면 좀 균형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단점이 좀 보였어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디테일한 작업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휴대성이 좀 특화된 그런 삼각대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삼각대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삼각대를 사용하면서 되게 단점이 이거를 뭐 한 단 올리기 위해서 세 곳을 늘려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열고 그냥 셀카봉처럼 좀 이렇게 빨리빨리 늘려서 쓸 수 있는 좀 이게 가장 여기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. 대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디테일한 조작은 아무래도 좀 힘든 게 있긴 있겠죠. 아무래도 일반적인 삼각대랑 좀 다른 모습을 지녔다 보니까 아마 특수한 연출을 할 때 그런 촬영을 할 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
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 좀 들어갈 수 없는 장소 그런 데다가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넣게 되면 좀 다른 장면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품 자체가 엄청 길게 늘어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드론 비슷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엄청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 그럴 때 이 제품이 좀 재밌게 쓰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옥상 난간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약간 밖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화면 좀 그런 화면을 찍고 싶을 때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좀 길이가 엄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처럼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을 만약에 찍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삼각대를 안 사고 이것만 있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삼각대도 있으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화면들과 촬영들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거기에다가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벌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제품이잖아요. 만약에 그 제품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그런 촬영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제품을 좀 알아봤는데 제가 원래는 이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좀 안 좋아지면서 빗방울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은 촬영을 하긴 힘들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활용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다행히도 어저께 살짝 아주 짧게 영상을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그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런 모노포드 같은 제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재미있어 보이는 제품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아직도 좋아요가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으신 분들 빨리 좋아요 눌러가지고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 눌러가지고 제가 앞으로 좀 더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